자, 전자제어 디젤 엔진의 연료 장치 중에서 고압 이송 단계에 속하는 것은 고압 라인을 찾으라는 거네요. 기계식과 그 다음에 전자 펌프식이 됐죠. 그래서 전자 펌프 전동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댔어요? 탱크가 있어요. 탱크가 있으면 저하 펌프가 어디에 있다? 여기 안에 묻혀 있댔지. 펌프. 그 다음 뭐? 필터 하는 거치겠죠. 필터. 필터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얘가 어디로 간다? 고압 펌프로 가는 거죠. 고압 펌프. 고압 펌프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커먼 레일로 가잖아요. 커먼 레일. 그래서 지금 이까지가 뭐예요? 저압 라인이고 여기서부터가 뭐다? 여기 펌프부터. 여기서부터 고압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전자제어 디젤 엔진에 플라이밍 펌프가 들어가면 안 되지. 플라이밍 펌프는 뭐예요? 기계식에서 고압 펌프 앞에 붙어 있는 연료 공급 펌프 안에 손으로 인위적으로 엔진 구동하지 않고 손으로 연료를 넣을 수 있는 수동식 펌프, 플라이밍 펌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연료 필터는 어디 있는데? 여기 저압 라인에 있잖아요. 저압 라인에. 1차 연료 펌프. 요거도 저압 라인이잖아요. 커먼 레일은 뭔데? 커먼 레일은 고압을 모아 놓는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다? 고압 2차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2차 고압 라인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만약에 전자식이 아니라 기계식으로 바뀌었다. 기계식 장치 같은 경우는 펌프가 여기 없죠. 여기 없고 여기에 저압 펌프가 붙죠. 여기 저압 펌프가 붙고 그다음에 여기에 고압 펌프 같이 붙어 있죠. 저압 펌프와 고압 펌프. 그래서 이 펌프에 구동되는 동력을 전기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엔진의 구동력에서 빼앗아 오는 거지. 빼앗아 와가지고 동력을 쓰는 거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가 저압이죠. 저압 1차 펌프까지. 그래서 연료 공급 순서도 완전히 바뀐다고 했어요. 뭐부터? 탱크에서 필터, 저압 펌프, 고압 펌프, 그 다음에 커먼 레일, 인젝터 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동식, 아까 앞에 그림에서 보시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탱크, 펌프, 필터, 그 다음에 고압 펌프, 그 다음에 커먼 레일, 인젝터 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기관이 회전 중에 유압 경고 등 램프가 꺼지지 않는데요. 꺼지지 않는 원인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봅니다. 일단 엔진 오일이 부족해서 오일 펌프가 돌아요. 오일 펌프가 구동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 라인으로 들어가서 이 압이 차서 어떻게 접점을 둘러야지만 경고등이 꺼집니다. 이 압이 부족하면 어떻게 된다? 다시 경고등이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오일 양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경고등이 들어와서 안 꺼지게 되고요. 유압이 높으면 당연히 유압이 많이 찼으니까 스위치 접점 누르고도 남는다는 얘기지. 누르고도 남기 때문에 어떻게 경고등이 꺼집니다. 그래서 답 2번 쉽게 골라내실 수 있으면 돼요.